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전국초등학교 이천재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를 요트를 하는 바람에 요트를 좀 많이 탔어요. 근데 뭐 최근 들어도 좀 많이 타긴 했는데 그 요트를 타면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같이 요트를 탔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 그다음 또 그렇죠. 또 저는 또 해양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한국 해양 재단의 해양 교육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또 생존 수영 교육장에서 또 근무도 하기도 하고 대천 임의교육원에서 또 근무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상활동이란 뭐냐면 강과 바다 같은 물 위에서 즐기는 운동이나 모든 활동들이에요. 예, 만약에 제가 너무 스포츠에만 집중했다면 저기서 운동으로 끝났을 텐데 이나 활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거는 그 한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 나름대로 나눈 수상활동의 분류예요. 그래서 안전체험활동, 그 다음에 수상체험활동, 그 다음에 생태환경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흐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한강에 우리가 수상학교를 갖는다면 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한강에 두 개의 수상학교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울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와서 학생들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갖춰놓고 있어요. 예, 안타깝게도 하나는 반납했어요. 올해 반납했는데 저희 요트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서울 청소년 세일링 교육센터를 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는 되게 소중해 보여요. 이 한 명 한 명 중에서 저랑 같이 요트 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늘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안전체험 활동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제 뭐 해양 사고에 대한 안전 교육, 그다음에 또 강 같은 데서 수상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잠깐 좀 봐 주실래요? 제가 요거 학습지 하나 만들어 왔어요. 요거 책상에 올려 놓고 여기서 받은 연필 꺼내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메모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답도 한번 써 보고 그런 시간에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를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써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체험활동은 알겠죠? 예, 예,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수상체험활동이에요. 선생님 요즘엔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를 선생님이 올해 10명을 뽑아서 또 열심히 또 수상체험활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19년 정도 선생님이 가는 학교마다 학생들을 모아서 예, 수상체험 활동을 가르쳐 왔는데요. 예, 그때 그 속에서 많은 학생들과 즐겼던 어떤 그 기쯤 노하우를 한 번쯤 한번 동료 교사의 어떤 자녀들한테 한번 해보주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19년 동안에. 그런데 올해 다시 한번 해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 비동력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이 혼자서 자기 힘을 가지고 노를 젓거나 또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조종하거나 하는 것을 비동력 체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봤던 모터보트로 선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들 동력 체험이라고 해요. 두 가지 수상 체험 활동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한강이 이렇게 독특하대요. 그리고 아주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 되게 보물이에요. 왜 보물인지 마지막에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활동들이 생존수영, 수상안전, SUP, 윈드서핑, 카약, 고무보트, 요트, 그 다음에 생태환경활동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수상에서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우는 수영 방법은? 네. 맞아요. 여러분 3학년, 4학년 때 수영장에서 배우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저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라고 잠실에 수상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생존수영을 한강에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다 또 질문 나갑니다.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활동은? 네. 맞아요. 이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진짜 좋아요. 예, 수상안전 맞습니다. 오히려 생존수영은 해상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배운다면 이 수상안전은 정말 우리가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곳이 한강입니다. 자, 다음 한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나무, 철새 등을 관찰하고 네, 한강 탐험 맞아요. 또 하나 있어요. 네, 생태 탐방 맞아요. 우리 한강 탐험, 생태 탐험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지금 많이 학생들이 한강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름이 요거는 밝혀졌네요.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해서 일어나서 패들을 젓는 건데요. 요거 타면은 꽤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한강의 조류, 물살이 센데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네, 많이 기술 배우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은근 스릴이 있어요. 넘어질 것 같고 막. 예? 그런 스릴을 막 느끼면서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서 어머님들은 저기서 요가도 하신대요. 한강에 물을 떼어놓고. 그래서 저기 잠실에 가시면 잠실에서 그 뚝섬이나 잠실 쪽에서 오후 5시만 되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저걸 타고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해가 지는 모습을 딱 보고 한답니다. 네. 자, 근데 저것도 단체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네, 뭘까요? 네, 맞아요. 빅이에요, 빅. 10명까지 탈 수 있어요. 혼자 중심 잡기도 어려워요. 근데 같이 어떤 미션처럼 중심을 잡아가면서 노를 저어 가는데 은근히 빠르고요. 저렇게 몇 명에서 파도를 타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예요. 판 위에 세워진 잠깐만 글씨 좀 읽고요. 답이 나왔어요. 맞아요. 민드서핑 맞아.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야, 그래요. 좋아요. 자, 민드서핑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초등학생용이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민드서핑을 바로 탈 수 있는데 요 윈드서핑 바로 타기 직전에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생 타는 요트 있죠? 그거는 앉아서 바로 조정이 가능해서 그걸 먼저 배우면 윈드서핑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 체육에선 전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금방 배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멋져요, 아주. 한번 볼까요, 또? 짠! 안 나와요. 고무보트죠. 예, 근데 고무보트예요, 고무보트. 고무 튜브에 공기를 넣어서 여럿이 노를 저어 타는 보트, 협동심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는 활동인데요. 요게 한탄강 같은 데서 물을 타고 쫙 내려오면 래프팅. 그 다음에 한강 같거나 큰 저수지대에서 노를 저어서 활동하면 노보트. 로보트가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는 보트다 해서 노보트예요. 알겠죠? 그렇게 구분이 된답니다. 네. 모터포트로 줄을 연결해서 수상 체험 기구를 끌어주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동영상 보여줬죠, 선생님이? 그때 스릴 느끼고 담력이 커지고 예, 아주 즐거움을 느끼면서 야호 재밌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수상 체험 활동 등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최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요트예요. 예, 왜냐하면 배 바닥에 흐르는 조류도 생각해야 되고 내 배에 부딪히는 물이 어떻게 부딪히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도 생각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을 잡아가지고 바람으로 내 배가 가도록 조정해야 되고요. 내가 A부터 B까지 갈 때 코스를 설정해서 네, 설계 계획해서 항해 계획을 짜가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이왕 뉴트까지 왔으니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저한테 한강이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키워서 바다로 데리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요트를 가르치고 해서 7년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을
12,500명을 요트를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19명을 독도를 가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직접 아이들이 40피트짜리 크루저를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다가 위험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령까지, 마치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듯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코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후포에서 출발해서 울릉도까지 요트 세일링 1차하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2차 세일링해서 입도해요. 입도해서 서울학생 독도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 일본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요트를 타고 가서 그걸 낭독하기 위해서 요트를 타고 갔어요. 가고 돌아올 때는 울릉군에 있는 독도 평화호를 타고 철수하고 그 다음에 여객선을 타고 강릉으로 돌아와서 버스 타고 돌아왔습니다. 네, 총 3박 4일 걸렸어요. 여름방학에 진행됐고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한강이 엄청나게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강 위에서 여러분이 수상체험 활동을 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동해까지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나요? 예, 우리 서울 학생들이 직접 요트를 타고 와서 개척한 사랑의 루트예요. 그냥 우리가 이 요트를 타고 가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게 일본해나 동해가 아니라 사랑해였다면 이름이 어땠을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갔어요. 이게 우리가 발견한, 우리 학생들이 발견한 사랑의 루트예요. 저는 교사로서 이걸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요트를 탄 친구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올 초에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참모총장부 요트 대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대한요트협회 일원이기 때문에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가서 응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그 만났어요. 저는 세일링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모자를 하나 준비했고 이 친구는 자기 옷에 붙이는 부정품을 준비해가지고 교환하면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만 간 게 아니라 해양대학교도 뭐 한 4명 갔어요. 네, 해양대학교도 4명 갔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 유튜브 동아리를 또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한강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요트를 타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요트 타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한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수상활동은 모험과 탐구정신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자기관리의 힘을 길러줘요. 아주 어른스러워지죠. 예,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도대체 우리 환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신체 그리고 체력이 무척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안전하게 배를 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다 보면 희생정신과 봉사정신도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줬던 한강에서 즐기는 수상활동 있죠? 이거 다 적은 사람. 아, 정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정답은 짠! 예, 이거 보이나요? 안전체험활동으로는 생존수영, 수상안전, 그 다음에 수상체험활동으로는 SUP, 빅서브, 윈드서핑, 카약, 고무보트, 요트, 동력체험, 그 다음에 한강탐험, 생태탐험. 여러분,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본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면서 정말 정말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에 소감도 적어주고 활동하고 싶은 것도 있다면 적어주고요. 예, 여러분도 선생님의 꿈에 같이 타주길 정말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